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하면 미배당금, 즉 모자르는 배당금이 있다 할지라도 말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은 100% 다 받아가야 된다고. 권리 분석이 맞는지 확인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초코돼지입니다. 닉네임이. 제가 경매 정보지를 보다가 전세권 설정일과 전입일이 전입 확정 날짜가 2012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7천이고 배당 요구도 했고요. 이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의 배당 이후 미배당금은 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정보지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라고 되어 있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22개나 달려있는데 아, 여러분들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댓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러지 않을까요?인데 조금 위험한 답변들이 많아서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에 1순위로 임차인이자 전세권자예요. 임차인이자 전세권자란 얘기입니다. 임차인 전입 확정도 다 받아놨고 전세권도 등기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배당 신청도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낙찰 대금이 선순위니까 1억 7천이 넘어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요렇게 또 이 밑에 댓글 이론을 보면 좀 이상하게 결론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으니까 1억 7천이 아니라 3억 4천이 되는 겁니까? 무조건 아니죠. 무조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3억 4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결론이니까 3억 4천 아니야? 아니라고. 같은 거라고. 그런데 1억 7천이 넘어가 버리면 전세권으로 배당을 받던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던 둘 중에 하나만 그걸 만족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전제는 뭐냐면 1억 7천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하로 됐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싸거나 비슷한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그리 많은 예는 아니나 질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그걸 토대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낙찰가는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전세권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전세권자가 임차인이라며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중에 전세권이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하면 미배당금, 즉 모자르는 배당금이 있다 할지라도 말소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전세권만은 1억 7천을 해놨더라도 배당이 1억만큼밖에 안 왔더라도 그 7천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 질문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임차인은 100% 다 받아가야 된다고. 100% 다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배당이 안 나오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거고 배당이 다 나오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과 같이 배당이 일부만 나오면 나머지는 다 줘야 됩니다. 1억만 나오면 7천은 인수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주장을 했는데 전세권에서 7천을 못 받으면 전세권은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권리에 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임차인을 주장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 권리 중에 이게 좋고 이게 나쁘면 나쁜 권리를 주장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좋은 권리를 주장할 거거든요. 이 나쁜 권리를 주장해갖고 뭐가 완성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이걸 주장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인수입니다, 이거. 무슨 말소가 되고 뭐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막 22개 다 헷갈리는 내용인데,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세권자이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전세권자이자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보증금을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수월케하기 위해서 그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할 때 간단한 소송 한 번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전세권은 이미 둘 쌍방의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소송 절차도 없이도 그냥 경매가 진행이 돼요. 좀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전세권으로 경매를 넣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 얼마를 받아가든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럼 전세권이 말소되면 이것도 말소되냐? 아니, 이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만 인수하면 되겠죠. 1억을 받았다면 전세권으로 나머지 7천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뭐예요? 얼마를 써도 1억 7천짜리입니다. 내가 빵원을 갖고 와도 1억 7천. 1억에서 하면 플러스 7천이니까 1억 7천. 1억 7천에서 하면 추가금이 없으니까 1억 7천. 그러니까 이렇게 낙찰금, 보증금보다 낙찰금이 내려갔다.
이건 뭐예요? 일단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1억 7천에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으로 사료됩니다. 자, 여기까지.